네,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실입니다. 오늘도 플로이드 아트 방송 53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캠퍼스는 4S 캠퍼스죠. 24.2 곱하기 24.2cm. 정사각형 캠퍼스입니다. 지금 밑칠은 제가 보라로, 네, 열심히 칠해놨습니다. 네, 급하게 이게 말리는 바람에 조금 균열이 생겼네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네, 좀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하는 스타일에서. 그리고 지금 재료는 보조 물감으로 이렇게 보이는 대로 지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죠? 뒤쪽에 있죠? 그리고 화이트, 그리고 옐로우, 핑크, 그리고 오렌지, 레드, 바이올렛, 남색, 프루시안 블루라고 말하면 되겠죠? 예, 얘기하면, 스카이 블루, 밝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인 주제색이 옐로우 계통입니다. 네, 요건데 나머지는 그걸로 재밌게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고결입니다. 인테그레이 영어로 맞나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결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플로이드 아트. 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네, 하트 잘 맞죠, 이제? 네, 오늘의 주제는 고결. 고결의 에너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예, 전하겠습니다. 고귀한 삶을 사시라고. 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글씨는 한글로, 고결이니까 예쁜 글씨로. 네, 밝은 글씨. 옐로우. 오늘의 주제 칼라를 했기 때문에 고결. 고결 예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핑크로 영어로 인테그레이. 응? 네, 예쁘게 써졌습니다. 인테그레이. 그 다음에 고결의 예쁜 에너지로. 오늘은 예쁜 꽃 모양으로 할게요. 네. 여기서 한번 연결이 안 됐네요. 그 다음에, 네, 연두 예쁘죠?
네, 예쁘게 찍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로도 다시 오렌지로 할까요? 오렌지. 네, 그리고 다시 일로 네. 네, 예쁘게 알록달록 예쁘게 쓰여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셀,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셀 활성제로 네, 오늘은 요거로 밀어보겠습니다. 남색이죠? 프레션 블루 셀 활성제. 네, 조금 적지만 이걸로 믿겠습니다. 배경은 좀 어둡게 하려고요. 응? 응? 네. 다음에. 네, 이걸로 코팅지로 밀어보겠습니다. 고결의 에너지를 압축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밀고 압축. 네, 압축이 잘 됐습니다. 네, 예쁜 셀들이 나타나네요. 셀 활성제로 밀었습니다. 예쁜 셀들이 나타났죠?
네,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